2019년 강남 이렇게 변한 데의 첫 번째 사업은 필환경도시입니다. 2019년 강남 이렇게 변한 데의 두 번째 사업은 미래형 매력도시입니다. 양재천 얼음설매장을 개장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요즘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건강한 성인 역시 과격한 실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활동 시에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가피한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잘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019년 1월 둘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19년은 민선 7기 강남구가 품격 있는 도시로의 비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하는 첫 해로 총 8,7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네 가지 분야로 나눠 각종 사업을 펼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실행 전략, 필환경도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민선 7기 강남구가 품격 있는 도시로의 비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총 8,7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네 가지 분야로 나눠 각종 사업을 펼칠 예정인데요. 먼저 시대적 요구이자 세계의 당면 과제이기도 한 필환경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클린 도시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시설을 145개소로 늘리고 물청소차와 분진 흡입청소차를 20대로 늘려 도로나 공사장 주변 발생 먼지를 없앨 예정인데요. 모바일을 통해 내 집 앞 공기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남의 이미지를 훼손해온 하수악취의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한남대교 남단 고가의 벽 등 12개소의 경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 예정인 동주민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꾸미고 재건축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부채납 건물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도심으로 격상된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지구단위 계획과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을 통해 내년도 서울생활권 계획에 강남구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환경도시라는 실행 전략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미세먼지 등 도심 생활 위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체육문화시설 확충 등 글로벌 수준으로 생활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019년 강남구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작, 강남구가 구민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을 시행합니다. 그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두 번째 실행 전략, 미래형 매력도시에 대해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민선 7기 강남구가 품격 있는 도시로의 비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하는 첫 해로 강남을 새롭게 디자인한 두 번째 실행 전략은 미래형 매력도시입니다. 강남을 365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축제의 도시로 만들 예정인데요. 매주 특정 테마를 바탕으로 관광객과 지역 상권이 상생하는 축제, 문화적 자산이 되는 축제로 강남 페스티벌을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세계적인 관광 브랜드로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구거리, 맛의 거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거리를 만들고 바꿔서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강남의 전통시장인 영동시장, 도곡시장을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남의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각급 도서관을 업그레이드하고 도심생활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힐링센터를 건립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역삼로 팁스타운과 연계해서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을 적극 지원해 밝은 미래를 위한 자생력을 키울 방침입니다. 미래형 매력 도시라는 실행 전략을 통해 청년, 지역 경제 등 미래의 자생력을 키우고 다양한 축제와 문화 등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겨울방학에 우리 아이들 어디로 데려가 볼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아이들이 도심 밖에 나가지 않아도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양재천 얼음설매장이 개장해 운영 중에 있는데요. 2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강남구가 양재천 영동사교와 오교 사이 벼농사 학습장에 얼음설매장을 조성해 2월 10일까지 운영합니다. 양재천 얼음설매장은 1230제곱미터 규모로 인공장치 없이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가둬 자연적으로 얼린 공간인데요. 2002년부터 15년째 운영해 한해 평균 5천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썰매 대여료는 1,000원이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일에 관계없이 운영되며 이용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온이 올라 얼음이 녹으면 이용할 수 없어 구청 공원녹지과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썰매장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1번 출구 또는 3호선 도곡역 3번 출구에서 하차해 영동사교 밑에서 하류 쪽으로 50m 내려오면 되고, 시내 버스는 구룡중학교 앞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이번 설매장 개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도심 밖에 나가지 않아도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하며, 강남구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품격 강남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관광 사업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강남구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대한 이해와 트렌드 파악 등 의료관광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강남 세브란스병원 주최로 강남 세브란스병원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려 강남구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11일 강남 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강남 세브란스병원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의료관광 현황,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대한 이해와 트렌드 파악 등 의료관광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열렸는데요. 트렌즈 앤 이슈스 오브 메디컬 투어리즘 앤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국내 의료관광 현황과 외국 의료인 연수 사업, 해외 수검자 현황,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분야 IT 수출 전략,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카자흐스탄 플랫폼 클리닉 진출 경험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뤘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의료관광 사업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농협중앙회와 함께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주차장에서 2019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전국 최우수 농축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5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어 알뜰한 명절 장보기를 할수 있는데요. 또 흥겨운 공연이 함께하는 장터에는 최우수 농축수산물 직거래 판매뿐만 아니라 쇼핑이 즐거운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당일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2,019명에게 우리 쌀 500g을 무료 증정하고 직거래 개장과 함께 떡국 1,000인분 무료 시식회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설을 맞이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접 만든 목도리를 전달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설맞이 따스미 목도리 뜨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강의실에서 다가오는 1월 18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당일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이번 행사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겨울철 난방비, 생활비 등을 걱정하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주 소득자가 실직, 질병, 사망 등 각종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주민들을 위해 진행됩니다. 성금 기부를 원하는 주민은 자치구별로 부여된 모금의 계좌번호로 후원금 입금 후 강남구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성금 기탁서를 제출하면 되며, 성품 기부를 원하는 경우 강남구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 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버스 승하차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방차 통행률 표시선위 등이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에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1분 이상 차이 나는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것저것 챙기고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말 정산일 텐데요. 바쁜 직장인들이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말 정산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 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